우리나라의 과일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과일을 먹으면 깜짝 놀라 왜 이렇게 다 달고 맛있죠라고 묻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달고 맛있는 열대 과일이 재배되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 기후와 땅에 딱 맞아 특별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우리 과일들도 많죠. 그 중에서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감귤류의 수출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는 제주 감귤의 최대 수입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감귤은 특히나 인기가 많아서 해마다 조금씩 늘던 러시아 수출량은 2019년 753톤에서 2020년 4,500여 톤으로 1년 만에 무려 6배 넘게 급증했고 2년 연속 제주 전체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만큼 한국귤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요. 드디어 국산 종자가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 수출됩니다. 국내 기술 100%로 개발된 감귤 품종 탐나눈봉인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재배되던 대부분의 감귤은 일본 한라봉 계열의 품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귤 품종을 재배해 미국에서 큰 수익을 내던 현지 업체가 한국산 감귤을 먹어본 뒤 그 맛에 깜짝 놀라 품종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탐나눈봉은 우리 감귤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종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남부의 플로리다는 질 좋은 오렌지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오렌지 주스 원료의 대부분이 미국산일 만큼 오렌지로 유명한 미국에서 왜 오히려 감귤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오렌지가 수입되지 않던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서 오렌지를 먹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가 무관세로 수입이 되면서 오렌지가 저렴한 가격에 수입됐고 엄청난 양이 팔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감귤류 농가들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크고 단단한 오렌지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렌지는 귤보다 사이즈가 큰데다가 산도보다 당도가 높아서 달콤한 과즙도 풍부하지만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귤과는 다르게 맨손만으로는 깔끔하게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렌지 압착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소비량이 크지 않았을 정도로 오렌지 껍질 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 오렌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칼집을 내더라도 성인 남성이 아닌 이상 쉽게 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오렌지 전용 칼이 있을 정도인데요. 껍질 벗기는 일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귤처럼 흔하게 잘 먹지 않다가 오렌지를 압착하여 주스를 짜내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소비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은 주스로 만들어 먹거나 소스에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랬던 미국에서 손으로 쉽게 까고 속껍질은 얇고 과육이 탱글탱글한 감귤을 맛보자 당연히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 귤을 먹기 위해 로열티를 주고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주 감귤이 순탄하게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제주 감귤 종자가 일본 종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갑자기 한국 국립종자원에 한국에서 재배 중이던 감귤 두 품종의 특허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 300여 감귤 농가에서 재배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신품종 감귤이 있었는데 일본 측은 뒤늦게 품종 보호를 추론했고 이는 감귤 수출에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목한 품종이 보호 대상이 된다면 25년간 품종 보호권이 발생해 2039년까지 재배가 금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은 제주도 농가에서 재배돼 출하를 기다리고 있던 감귤 920톤에 대한 판매 중단과 더불어 남아있는 나무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농가에서는 약 920톤 분량의 감귤 50억 원어치를 출하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정성을 쏟아 수확만을 기다리던 감귤을 그대로 묻는 것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감귤 품종은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열티는 없지만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감귤의 약 94%를 일본 품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감귤은 위기를 맞아 암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감귤 사태를 겪으면서 6%대였던 국산 감귤 종자 자급률을 2025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외국산 품종 로열티 문제에 대응하고 감귤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종자 전쟁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감귤 품종 6종 방법에는 돌연변이 교잡,
배수체의 생명공학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돌연변이 육종은 다른 육종 방법에 비해 육종 기간이 10년 정도로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감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보통 육종 기간이 30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안정적인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품종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육종 기간이 짧은 것만큼 큰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원에서는 1997년부터 우수한 품질 돌연변이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귤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감귤나무일 경우 4만 그루 중 한 그루 확률로 나타납니다. 어린 나무보다 15년생 이상 되는 나무에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찾기 쉽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자라는 감귤나무를 지켜보다가 열매의 착색이 빨리 되거나 껍질 색깔이 진한 색다른 열매가 맺혔을 경우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또 맛있는 건 제일 먼저 하는 새들이 유난히 빨리 쪼아먹는 열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게 분류한 가지의 생육과 품질을 조사해 원래 품종보다 월등히 뛰어난 차이가 나고 재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년째부터 접목해 묘목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탐나는 봉은 한라봉의 돌연변이로 100% 대한민국에서 개발 재배된 품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놀라운 집중력과 부지런함, 티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감귤의 종자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난 22일 농촌진흥청은 탐나는 봉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외국 귤은 과육도 푸석한 데다가 속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질겅질겅 오래 씹어도 섬유질이 껌처럼 질기고 과육 하나에서 씨가 대여섯 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탐나는 봉은 겉모양은 한라봉과 비슷해 보이지만 당도가 15브릭스 내외로 한라봉보다 더 달콤합니다. 사이즈가 더 크면서도 과육이 풍부하고 씨가 없으며 식감이 우수합니다. 반면 껍질은 더 얇고 부드러워 귤처럼 손으로 벗기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실증 재배를 한 결과 기존 미국에서 재배되던 일본 품종보다 탐나는 봉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 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간입니다. 계약 물량은 총 23만 6천 그루로 시작합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유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 종자 수출은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우리나라는 10년간의 사업 기획으로 국내 종자 산업의 부활과 전략품종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수출을 지향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시작해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종자 전쟁에서 유전자원 확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현재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유전자원 수는 세계 5위권입니다. 6위인 일본을 제친 뒤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농업계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위상을 떨치며 종자 주도국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